이제 김기현 대표도 광화문을 무시하고 전광훈 목사님을 만약에 뭐 그분이 어쩌냐고 또 당대표 됐다고 거리를 둔다든지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기현 지금 대표가 2019년도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연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주세요. 아무도 바라지 않고 독재 권리가 해서 폐악한 정권 하에서 겁이 나서 두려웠을 때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폐악한 권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국민혁명을 이끄는 이 업무가 저 사건 정권이라고